you are cordially invited to join us on another exclusive date. As we commence to discuss 2AM member Lee Chang-min's journey through the musical industry, he returned to the stage as a dashing prince in the musical adaptation of Turandot. Renowned opera Turandot has been adapted into a musical here in Korea, and since it first debuted in the year 2010, has toured many cities here in Korea and abroad, and now it's finally hit the capital city, and we're excited to talk about this musical adaptation with one of its leading cast members, Lee Chang-min.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민입니다. 딱 정지 화면에 계시다가 안녕하세요. 네, 움직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웜업을 좀 해야.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겸 반 개그맨 예 이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The original musical Turandot began in Daegu City and is now being showcased for the first time in Seoul. Lee Chang-min is acting as Prince Calef, who wins the heart of the cold-hearted princess Turandot. As its debut in Seoul is highly regarded, Lee Chang-min seemed enthused to tell us about the original musical. 이번에 함께하게 된 이게 또 첫 공연이 아니에요. 대구에서 출발한 공연이죠. 뮤지컬 트란도트가 드디어 서울에 입성을 했는데요. 네. 이게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연출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직접 전화가 오셔서 제가 하던 다른 뮤지컬, 소극장 뮤지컬을 하고 있었는데 그 뮤지컬을 보시고 제 캐릭터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꼭 같이 작품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공연을 했는데 이제 2015년 연말에 대구에서 재공연이 됐고 네. 2016년 공연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또 칼라프 역할로 네. 왕자 역할로 평생 왕자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해보겠냐라는 생각이 덥석 무럽습니다. 아니 근데 수식어가 창라프라고 달릴 만큼 예. 정말 자연스럽게 잘 소화하신 것 같아요. 창라프가 원래 그 전에도 제 별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창라프가 칼라프에 창민을 붙여서 창라프가 아니고 그 프로즌에 올라프에다가 창민을 붙여가지고 아 다른 라프군요. 예, 다른 네, 라프였는데 네. 계속 뭐 창라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저는 예. 이 뮤지컬 때문에 생겼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 그렇게도 불러주시고요. 네. 네, 올라프 때문에 불러주시는 분들. 아 올라프는 닮아서인가요? 이렇게 약간 닮았어요. 네. 아니, 올라프 너무 매력적, 너무 귀엽죠. 아, 올라프 그래서 당근을 네. 코에다 꽂아볼까도 생각하고. 아우, 이분 올해 할로윈에. 작년 할로윈 때는 네. 그 배트맨의 조커. 맞아요. 히스레저요. 예, 히스레저 분장을 했었고요. 뭐 내년에는 그럼 올라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올해구나, 예. 올해예요. 네. 네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작품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오카케 오마레라는 사실은 용궁 얘기예요. 네, 용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고요. 용궁에 가서 트란도트라는 이제 공주를 보게 되면서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 여자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고 그렇죠. 네, 목숨을 걸고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맞아요. 상황인 거죠. 공주가 참 이렇게 마음이 꽁꽁 얼어있는 공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네, 오글거리는 대사와 네, 노래를 부릅니다. 기억에 남는 가장 오글거리는 대사가 있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대사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하셔야 됩니다. 트란도트, 당신의 원한, 당신의 증오, 당신의 저주가 당신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면 내 사랑, 내 뜨거운 사랑이 당신의 심장을 녹여줄 것이오. 아니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죄송해요. 이게 제가 배우가 아닌지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이제 뮤지컬 일정이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체력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뭐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 4시에 운동 갔다 왔거든요. 저 봤어요.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 보셨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새벽 운동은 뭐 역시 새벽에 해야죠. 네. 그래서 왜? 어째서? 그, 비밀번호 누르고 혼자 들어갔을 때 그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 모든 기계가 내가 다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잖아요. 네, 노래 정말 크게 틀고 하거든요. 아, 또 그런 또 네, 희열이 있을 수 있네요. 듣고 싶은 네. 노래 막 계속 바꿔가면서. 네, 네. 그러면 재밌어요. 한 시간, 두 시간 그냥 금방. 뮤지컬 배우 이창민은 운동할 때 어떤 노래를 듣죠?
저는 그 여자친구 노래나 예, 뭐 에이프릴 노래나 뭐 그런 걸그룹 노래. 아, 걸그룹 노래 들으세요? 아, 힘이 나죠. 아, 정말요? 이걸 군인들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럼 삼촌팬인데. 이제는 진짜 삼촌팬이구나. 오빠가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직은 오빠시죠. 아니요. 이제 후배들 보면 뭐 98년생 막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배님 하면 저랑 이제 98년생이면 띠동갑이잖아. 띠동갑을 너무 아 넘지 제가 80년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하는데 보면 이제 오빠는 아니니까 그냥 삼촌팬 입장에서 아이고 잘한다 우리 조카 같은 느낌으로 네. 뮤지컬 트란도트의 가장 최고 매력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트란도트의 가장 매력 포인트 저는 아무래도 좀 비주얼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명부터 의상부터 아무래도 용궁을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양상벌 친구들의 표현을 하는 게 되게 화려한 뭐 해마일 수도 있고 뭐 해파리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 말미잘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 이제 몸으로 이제 물 속에서 있는 듯한 느낌을 몸으로 표현해가면서 안무들을 하는데 의상도 화려하고 조명도 화려하고 배경도 화려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 첫 번째 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창라프에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긴 머리에 또 매료가 되는 것 같고요. 찰랑찰랑하죠. 네.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듯 하면서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아니요, 잘 어울려요. 네. 정말 포스터 봤거든요. 아,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포스터 잘 나왔더라고요. 이 창민 데뷔했 in 2008 with the group 2AM. The group was known for their musicality and harmony, a rare sighting for an idol group at the time as most focused on powerful routines. With the popularity of the group, he paved his way into a number of variety shows, a radio DJ position, another duo act, and even the musical stage. 데뷔하신 지 조금 됐어요. 2008년도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횟수로 이제 9년째면. 와, 이거 10년 오면은 뭐 특별히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아니, 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배들 막 10년 차다 그러면 되게 선배 같았거든요. 막 흐미 같은 선배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10년이 됐어 이제 뭐 내년이면 횟수로 10년째일 텐데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포지셔닝이 바뀌어간다라는 걸 인정만 하면 할 것들과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있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대 초반처럼 항상 막 방송 뭐 이쪽 예능 저쪽 예능 이쪽 음악 프로그램 저쪽 음악 프로그램 해외 활동 이거를 1년 내내 쉬는 날도 없이 빡빡하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나이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제가 좋아해지는 팬층의 레이즈가 넓어지면서 거기에 있어서의 할 수 있는 것들이 종류가 바뀌는 거죠. 그럼요. 네, 그중에 생긴 게 뮤지컬이고 네, 그중에 생긴 게 지금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괜찮은 남자인 것 같다. 오 아니면 X. 오. 오 왜요? 괜찮은 남자? 잘생긴 남자는 아닌 건 아는데 괜찮은 남자인 건 맞는 것 같아. 최대한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식들에 빗대어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냐 아니면 누가 봐도 괜찮은 일을 하고 있냐를 판단을 하려고 해요. 최대한. 네. 그런 거를 나름 잘 지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비해서는 충분히. 장난스럽게 질문 드렸는데 너무 진중하게 답을 해주셔서. 그리고 솔직히 예. 안 되는 거와 예, 되는 거의 차이를 알고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얼굴이 안 되면 몸을 만들자라는 생각이 몸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아, 또 진훈 씨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굳이 걔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랑 예. 나랑 할 수 있는 게 다른데요. 내가 우월하단가요? 아니요. 걔는 좀 안 해도 되잖아요. 인물이 좀 괜찮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고급스럽게 생겼잖아요, 지금. 근데 창민 씨도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 좀 내주세요. 아, 제가 소문 내면 되는 거예요? 아, 실물로 보니까 괜찮다. 아, 근데 실물이 정말 훨씬 더 멋있으세요. 이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밑밥을 깔았네. 아직 말하지 못한 꼭 도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 O 아니면 X. O.
근데 사실 많은 일들을 이미 진행하고 계세요. DJ도 하고 계시고 뮤지컬 배우도 이미 시작하셨고.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요? 아니 이게 시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시즌이 있어요. 국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맨 앞에서 이전에 막 혼수로 싸웠고 이건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모르는 일이고 맨 앞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와 신랑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올 때면 되게 헛헛해요. 막연하게 해요? 아니면 지금 구체적으로 아 누구를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세요? 그런 생각은 하죠. 상대방이 있어야 결혼은 하지라는 생각은 하죠. 결혼은 그렇죠. 네, 결혼은 네. 혼자 하나. 아 그렇죠. 그럼 아무나 할 수는 없죠. 네, 나 근데 잘 맞는 뭐, 사람. 나중에 뭐 기회가 돼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생각은 하겠죠. 아무래도 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우 의외의 답 감사합니다. 이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해보고 싶다는 얘기는 늘 했어요. 네. 아 이거 너무 식상한가요? 이상형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형이요? 저는 그 선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선한 인상이요? 아니면? 인상도 그렇고 사람의 네. 성격도 그렇고 선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현모양처 스타일. 오 마이 갓. 좋아해서. 네. 아니 근데 뭐 현모양처까지는 애들어도 이제 느낌이 선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심사임당. 심사임당이요? 예, 심사임당. 여사님? 여사님은 뭐예요? 어머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We hope you enjoy the exclusive date. Lee Chang-min promised to keep close in the year 2016, so be sure to keep your eyes peeled for his activities.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016년 올해 가수 이창민으로서 뮤지컬 배우 이창민으로서 많은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DJ 예능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201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